제일 먼저 본인 바라봤을 때 네. 용궁줄 그러니까 물가에다가 많이 빌어냈다는 이렇게 아. 할머니가 딱 보이셔. 아. 어? 네. 할머니 할아버지인지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내 집안 줄력으로 딱 바라봐 보면 용궁줄력으로 엄청나게 본인이 많이 타고났다. 아. 그래서 본인도 어째 보면 빌어서 낳은 자손 네. 영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들어가야 되는 분. 어, 네, 이런데 많이, 뿌리도 많이 다녀야 돼요. 아, 다녀야 되고, 네. 어떻게든 내가 끌려서 가는 거야. 네, 뭔가 기로에 섰을 때 네, 내가 네. 끌려서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의논공론을 조금 해서 갈 수 있는 거가 아,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본인이, 네. 이렇게 초를 밝히고 간다거나 네. 등을 밝히고 가는 곳이 있다면 네, 조금 네. 무던하게 거기에서 운기를 많이 한꺼번에 아.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좋아지게끔 막 만들어주고 이게 아니더라 아. 하더라도 네. 내가 내 마음속에 아. 덕을 짓고 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네. 이번 어제 보면 상반기는 지나갔어요. 네, 상반기는 네. 지나갔는데 내가 문서 잡을 일은 상반기든 하반기든 하나하나씩은 있었어요. 뭐 남편 자동차 계약 뭐 이런 그런 거? 것도 아, 계약이지. 아, 그러니까 네. 계약권이 이렇게 있어라라는 그래서 내 돈이 조금 깨져야 되는 네네. 수준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크게 이렇게 막 내가 손재가 나거나 그러지는 안 네네. 하셨거든. 네네. 그래서 어째 보면 알뜰살뜰 잘 그렇게 내 살림을 잘 살았다 안 땅에서 네네. 그렇게 소리가 나요. 내 사주 자체는요. 네. 남자의 복도 없어라. 남자의 복도 없어라. 외로움을 조금 가지고 있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도 나름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 언니가 좀 긍정적 마인드로서 조금 내 남편이 이만큼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그거에 또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내 나이에 비해서 뭐 그렇게 늙어 보인다거나 왜 고생한 티는 안 나요 사실 고생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고생은 많이 했지 네. 내가 일을 하고 네, 뭐 하고 맞아. 이런 고생들은 아. 많이 했지 망고생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를 놔두고 아, 그건 없지. 그런 거는 고생 안 했어 네. 사실 네, 맞아요 맞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네,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남자 복은 네.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네. 원래는 근데 그래도 내 대주가 계시잖아. 네. 내 대주님이 그래도 나를 챙겨주고 네. 하는 거에 내가 그거를 만족해하는 거야. 엄청나게 잘해주는 건 아니야 네. 사실. 네. 엄청나게 뭐 내를 공주도 빠듯이 그거는 아니야. 네. 뭐 니를 데리고 갈 때 내가 니 열 손가락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해놨고 그거는 아니고 쇠가 빠지게 일은 다 시켜. 그런데 이 아빠가 그래도 고생하는 거 알고 조금이나마 소소하게는 네, 맞아, 맞아. 나한테 마음 표현을 조금 해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중요한 건 이번 연도 연말이 이제 정월이 딱 넘어가기 네, 시작하면 네, 네. 내 마음의 요동이 이제 조금 차려요. 그래서 그게 우울증으로 들어올 수 있거나 약간의 신가물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 직성이 조금 강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촉 좋고 네, 뭐 맞아. 이런 거 좀 뛰어나요. 안 그래도 아까 저희가 개인적인 뭐 촬영이 있어가지고 신가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토끼띠 네. 꼽았거든 제가. 원래는 언니야가 뭐 이렇게 밥그릇 하나라도 밥그릇 하나랑 이렇게 뭐 술 주전자 옛날로 치면 술 주전자 하나 들고 나가고 이렇게 상 하나 펴놓고 막걸리 한 잔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 업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물 장사도 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그런 사주는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겁이 많아요. 맞아요. 겁이 많아서 뭔가 도전해보는 거에 내가 네, 주춤거렸거든. 네. 아, 이거 해갖고 망하는 건 아닌가. 네, 이거 해가지고. 아, 뭐 진짜 투자도 못해, 언니한테. 못해요. 겁부터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그대로. 근데 늘 조심만 하다 보면 대박의 운기가 오기는 왔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의 기회는 지나갔어요. 왜 보면. 근데 앞으로 조금 다독거려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내년자로는 내 마음에 병이 들어올 수 있으니 뭐 그렇다고 해서 내 남편이 뭐 바람이 나고 이거는 아니고 그래도 나만의 그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걸 뭐 하고 살았나. 내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막 그거를 돌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해이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그거 극복하고 아홉수 잘 나라. 아, 아홉이 돼요 내가. 아홉수 잘 나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좀 많이 움직이세요. 이동 변화라는 것들 내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역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조금 그렇다고 역마라고 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는 건 아니고 운동을 하든 뭐 나만의 시간을 또 가져서 여행을 다니든 산보를 다니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움직이시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이번 연도 들어와가지고 내가 아 이럴까 저럴까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 근데 분명 지금 8월이에요. 네네네. 8월에 지금 많이 이동 변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해라 소리가 나요. 뭔가 옮기고 싶어 하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면접 보러 했거든요. 내일 오후에. 근데 그게 9월에 내가 뭔가 계약 성사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 옮기게 되면 나한테 좋은 인연도 발복이 된다 소리가 나. 그런데도 처음에 가면 적응을 못해 본인이. 수줍음이 되게 많은가 봐. 그래서 거기 가서 조금 적응을 하시면 괜찮아요. 적응이야. 어디 가면 다 잘하면 다 잘하겠지. 자동차 부품이 맞나요 저랑? 아니면은 11월 달에 육가공 회사도 있는데. 11월에? 네. 10월, 11월에 그 건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9월 달에 오픈이었는데 늦춰져서 11월이면 원래, 그래, 맞죠. 10월. 그러면 9월에 원래 뭔가 계약 성사가 되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6세보다는 6가공. 근데 두 개 다 힘든 일이라서 가라 말은. 원래 6가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 포장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든요. 잠시. 그게 왜냐면 9월 달에 생겼어. 내가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무산돼서 그래. 11월이나 10월 할머니는 그러시거든. 9월 달에 원래 들어. 그러면은 음력으로 치면은 그게 10월, 11월 되겠지. 그죠? 10월 되겠잖아. 그러면 그걸로 조금 선택해서 가셨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육가공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가 들어와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 오히려 내가 내 손에 이거 있는 게 본인은 편해. 그래요? 또 새로운 거에 가면 적응을 못해서 본인 또 움직일까 말까 이런 요동들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이야기 한 걸로 가세요. 그걸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딴 거 언니가 딴 거에 뭐가 딱 꼽혀서 들어오는 건 없어요. 솔직하게 뭐 전보로 그냥 뭐 와 딱히 내가 고민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데 무료 촬영하는 데는 솔직하게 막 엄청나게 대박나는 웃긴 거나 아니면 극대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많아야 되잖아. 근데 진짜 소소한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뭐 이런 걸로 전보로는 다니지 마. 그래요? 직장하고 딸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또. 딸은 지금 생산직 다니거든요. 20살인데. 네, 저희가 집어넣었죠 뭐. 근데 왜 공부를 안 했었고? 공부를 못하고 취미 생각이 없어요 아예.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못해서 곧 사춘기 바람이 좀 빨리 시작이 되면서 좀 얘가 공부를 했어야 돼요 원래는. 공부를 뭔가 전문적인 그런 쪽으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어째 보면은 직장 딱 그냥 틀 안에 있는 직장 생산 돈 벌러 간다고 그냥 갔거든요. 돈에 포부가 져서 안 그랬나. 돈을 많이 주지 그랬어. 응? 돈이 없어서 저희도 그래서 돈 번다고 뭐 그거 하지 뭐 일을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니가 그게 들어온다니까 우울증이 들어온다. 그래요.
어째 보면 속에 우라도 많이 차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언니가. 이제 뭐 내가 언니 가슴 뭐 하는 말 탁 건드면 언니 여기서 눈물바람 한다, 울어요. 사실. 아니 진짜 울어요, 진짜. 이제 안 울라고 이제 밝게는 하지만 진짜 차이가 많죠. 언니가 진짜 언니가 겉은 막 웃고 밝게 하고 있지만 속은 시끄럽다, 썩어 문드러서요, 진짜. 웬만하면 안 울리고 제가 마주 앉아가지고 울까봐 제가 잘 울거든요. 그래서 울까봐 뭐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정말 밝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양지사 이렇게 된 거 뭐 계속 돈 벌러 가라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조금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이야기를 마음에 마음을 좀 건드려 봤으면 좋겠어. 진짜로 돈 주고 좀 보고 와봐봐. 진로 정해줄게. 그 정도로 얘한테 또 길이 있어요, 언니. 어째 보면 공부로서 다른 걸로서 배워가지고 조금 꼭 공부해가지고 뭐 책상에 굳이 앉아갖고 있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지금 그거는 안 맞다고 봐요. 일단 미천이 있어야 돼서 돈 번다고 돈 벌고 나서 지가 2, 3년만 다닐 거라던데. 그러고 나면 20, 2, 3년이라고 하지만 지가 너무 빨리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돼요. 실패의 경험은 무조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반대하고 싶고 25 조금 지나서 그때부터 25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운기는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길로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고 딴 거 없냐? 내 마음 잘 추스려서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다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있잖아. 언니가 이만큼 온 거예요. 다 내려놓으니 그냥 누가 지랄을 해도 그래 이거지. 맞아. 그래서 언니 속이 사람인지라 속에서 열불 안 나는 게 없다고 말 못하거든. 맞아. 근데 어째 보면 언니가 밖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줄이 있다 보니까 혼자 도 닦은 거야. 도가 튼 거지. 맞아. 도가 터서 야, 아유 그러려니가 되는 거야. 언니는 이대로 그렇게 해. 왈가왈부 할 때.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다. 그렇게 산 거야, 언니가. 그러니까 뭐 딱히 나중에 그 음력이든 양력이든 9월에 문서 계약하자는 그때 그걸로 해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그런 거는 들어와요. 내년 상반기에부터 언니의 온기는 조금 트인다. 이게 생일을 보고 안 보고 틀리거든.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나를 지켜주는 수호령이 있잖아. 아, 그래. 그 수호령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신, 조상. 그 신들이 우리 김씨 기주님을 보면은 이쁘고 반짝반짝거리고 어쨌든 빛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거든. 그래서 엄청 물가에다가 많이 빌었대. 있죠. 있죠. 물었던. 예. 아빠 친정 아버지도 장사를 하셨을 적에 많이 빌었거든요. 그런 거 물에다가 많이 비세요. 아, 물. 그래서 왜 수중초 뭐 아니면은 용궁 이런 데다가 조금 본인 사주를 밝히고 많이 빌고 그렇게 하시면 본인이 하는 거에 조금 이나마 그 집도 그 바다 옆이거든요. 빛을 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 자체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는 용궁이랑 되게 친해야 돼요. 방생기를 붙이거나 뭐 우리가 언니가 뭐 이렇게 뭐 낚시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 먹을 옛날에는 그렇다잖아. 우리 먹을 만큼만 놔두고 나머지는 방생을 한다거나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요새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물품 공급안이라고 그렇게 되지만 방생기도라는 거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거에 기도를 붙이거나 우리 가족들을 조금 밝혀달라고 그렇게 빌어갔으면 좋겠어. 딸아이는 그렇게
조금 챙겨보세요. 하고자 아.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마음속에. 아. 그리고 얘가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욕심이 많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렸다가는 꼬꾸라질 수 있는 것들이 고비고비들이 많단 말이야. 아. 그 고비고비들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신기가 있어 촉이 좋다 네. 해도 그걸 넘겨주지를 아.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은 무당, 어쨌든 네네. 선생님들이 아. 이렇게 길로 그 기운들을 넘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넘겨가세요라 소리가 나고, 아빠. 네. 사주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네. 아빠 건강수가 조금은 내가 네. 들어와요. 그러니까, 건강수전을 자꾸만 챙겨야 돼요. 건강검진이라든지. 네, 9월 1일 날 해요. 그런 거를 조금 챙겨가지고, 알고 괜찮다.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네. 건강수전은 좀 챙겨가라 소리가 나. 괜찮다라고 안도하면 안 돼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살이 지금 100kg 넘거든요. 아이고, 그 엄마는 홀쭉이고 아빠야는 뚱뚱이야? 아니요, 저도 살이 빠진 거죠. 일하면서 애 놓고 나서 두 명 놓으니까 살이 빠졌어요. 모유맥이니까. 살이 쪘었죠, 저도. 그거 말고는 그냥 딱히 들어오는 게 없다. 뭐 고양이 같은 거 키워도 돼요? 고양이? 네, 아니 집에 시간 바빠 죽겠는데 애완동물 하나 키우자 애들이 찾고 그래가지고 일단 명절 뒤로는 그냥 얘기는 해놨는데 그 돌볼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새벽 뭐 일 나가고. 그래, 그렇고. 애들이 키우는 거랑 엄마가 키우는 거랑 고양이 뭐 동물은 키워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그 털하고 막 알죠. 그런 거는 상관없다. 그런 거는 상관없고. 아들도 괜찮죠? 엄마 마음이 나. 네. 잘 추스려서 갔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지금 큰아이, 저거 뭐지? 스무 살? 네. 그 아이만 먼저 들어오지. 아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요. 들어오는 게, 제가 아까 아빠 들어온다 했잖아요. 네네네.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 사주만 받았는데도 그 기운들이 느껴지거든요. 집안 가중에. 근데 아들도 공부를 안 하기는 안 해요. 공부에 다들 그냥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기 네. 때문에 그 특기를 조금 살려가지고 그렇게 특기, 가야 돼요. 특기가 뭐 없는. 걔 제가 봤을 때 엄마를 바라보면 네. 엄마를 바라보면 걔는 그냥 군대 짱박을 아세요. 군대든 총을 좋아하는데 군대든 뭐 경찰이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쪽으로 좀 눌러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니 군대 아니면 니는 경찰이야.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군대를 조금 그 있잖아 왜 특수 쪽으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렇게 보내야지 될 것 같아. 총을 좋아해서는 해군 총을 좋아하는데 해군이랑 괜찮나요? 해군도 뭐 총 그래요? 잘 몰라서 쏠 수도 있고 대포도 쏠 수 있고 다 오해됐든 그쪽으로 군대 군인이나 경찰이나 관을 끼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고 뭉치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내 말이 노는 맞네. 게, 노는 게 엄청 좋아요 지금 그 아이는. 맞아요. 진짜 뽀로로다. 노는 게 지금 그렇게 해서 챙겨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마음 다 내려놓은 거 이제 조금은 올려도 돼요. 내가 싫은 건 싫다.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조금 그래요. 말하고 사세요. 너무 내 가슴속에 합병을 잡아놓고 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되대요.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게 돼가지고 본인 어떻게 생각할까. 그 오지랖 너무 부리고 살다 보면 언니야 피해를 오히려 본인이 더 보거든. 근데 뭐 물질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마음적으로 내가 다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 좀 챙기고 살으셔라 소리가 난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